이렇게 보니까 거의 10년대가 좀 느껴지시나요? 겨울이라서 이 난로를 빼는 바람에 속이 냄새가 좀 상쇄시킨 것 같은데, 그래도 이렇게 책이 전시되어 있는 공간에서 이렇게 음악을 들으니까 좋죠. 자, 이번에는 우리 가곡 중에서 유명한 곡을 듣겠습니다. 이 노래가 굉장히 히트친 적이 있었어요. 뭐 거리 나가면 이 노래만 나온 적도 있어요. 왜 그럴게요? 드라마 장미 나오는 거. 네, 맞아. 결혼행진곡. 거기서 장미가 창문에서 폰 잡을 때마다 이 노래 나왔잖아요. 네. 그래가지고 비목이 아주 데이트를 친 적이 있습니다. 실제로 한 명이 그 시인은 그 군대 생활을 소대장으로 이 하천 쪽에서 생활을 했어요. 그 철책선 경계금 이렇게 경계를 담당하는 곳에서 근무를 하셨는데, 그 비무장대 저도 이제 들어가 봤거든요. 군대 생활할 때 철책선 있고 거기 들어가서 이렇게 경계 근무하고 정찰 업무하다 보면 별걸 다 보는데, 잘못하면 쥐게 밟아서 발목이 날아가기도 합니다. 근데 그 한 명의 시인이 철책선 안에, 거기가 철의 삼각지 격전지였잖아요. 그래가지고 그 나무로다가, 옛날에 그 영화에 많이 그런 건 아니죠. 나무로다가 이렇게 십자가 이렇게 세워갖고 딱 해놓고 그 위에 철모가 나온다고, 구멍 날 철모. 굉장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인데, 그 나무로다가 비석을 세우고 철모로 온다는 그 6.25 격전지 당시의 그 모습을 보고, KBS에서 정다은이 가곡할 때 그때 창작 가곡을 많이 발표할 텐데, 그때 자기가 쓴 그때 당시에 그 비목이라는 시를 갖다가 장일란 선생님한테 내 거 이거 하나 썼는데 좀 작곡해보면 어떻겠느냐 그랬고, 작곡을 해서 드라마를 통해서 또 대히트를 친 그런 작곡이기도 합니다. 자, 한 명의 시 장일남 작곡의 비목을 감상하시겠습니다.